일본 기업이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4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에겐 기술력이, 중국 기업에겐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올해 CES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겠다는 예고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본 전시관은 지난해 CES, IFA 등 대형 전시회의 되풀이에 가까웠습니다. 가전 등 주력 부문의 신제품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람객도 우리 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0일 파나소닉과 소니, 미쓰비시, 샤프 등 일본 주요 기업의 부스는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개막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전기차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 소형 가전을 체험해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렸으나 이날부턴 전날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등 최신 게임기가 놓인 곳에는 발길이 잇따랐지만 전기차나 TV 앞은 다른 제품에 비해 관람객이 확연히 적었습니다. 소니는 올해 CES에서 전기차 완성품 아필라를 공개했습니다. 1년 전 CES 2023에서도 전시했던 제품입니다. 여전히 소니는 출시일과 가격, 양산 시점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임기, TV 등 엔터테인먼트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차량이라고 홍보했으나 올해 공개 이후 1년 전과 달라진 바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시장에 마련된 차량도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다르게 실제 탑승도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 관계자는 내장 확인 등 탑승이 필요한 관람은 사전에 초청된 주요 인사에게만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성차 업체가 아닌 LG전자도 미래형 모빌리티 알파블 전시품이 실제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LG전자 전시관에 마련된 알파블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 알파블 사진을 찍거나 체험 모습을 관람했습니다. 알파블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가수 지드래곤까지 직접 탑승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주력 제품이었던 가전에서도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파나소닉과 샤프, 캐논 등 기업은 드라이기나 면도기, 카메라 등 소형 가전과 TV, 세탁기 등 중대형 가전을 전시했으나 지난해 모델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은 OLED TV를 전시했으나 LG전자보다 선명도나 밝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7, 83, 77, 65인치를 선보인 LG전자보다 크기도 작았습니다. 때문에 모빌리티와 가전 등 차세대 전자시장에서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이 CES 2024에서 혁신 제품을 대거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으나 실제론 지난해에 재탕에 가까웠다라며 CES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TV나 전기차 솔루션 경쟁력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CES에 참가한 일본 기업은 73개로 중국 1,115개, 한국 781개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